소개 감사드립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화학부 김성근 교수님 연구실에서 연구 진행하고 있는 박진호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 연구실에서 최근 발표한 논문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단분자 형광 분광법, 즉 싱글 몰레큘 프렛 스터디를 통한 엔지니어드 카스9의 향상된 표적 특이성에 대한 메커니즘을 연구를 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2020년 노벨 화학상은 크리스퍼 카스9을 발견하고 이를 지놈 에디팅 분야에 적용한 두 명의 과학자에게 수여되었습니다. 이처럼 노벨 위원회에서도 인정하였다시피 더 이상 이제 크리스퍼 카스9 유전자 가위는 연구실 수준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전자 치료, 편집 등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는 널리 사용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크리스퍼 시스템의 기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크리스퍼 시스템은 원핵 세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면역 시스템입니다. 사람이 감기에 걸리면은 항원 항체 반응을 통해서 다음번 재감염에 대비하듯이 원핵 세포 또한 외부에서 침입한 DNA, 인베이시브 DNA에 대비하고 그 다음번 재감염에 대비하기 위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이게 바로 크리스퍼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인베이딩 DNA가 처음으로 들어와서 본인의 유전 정보를 원핵 세포 안에 주입을 시키게 되면요, 크리스퍼 시스템이 이제 출동을 해서 이 인베이시브 DNA의 유전자 정보 일부를 취합을 해서 본인의 유전 정보에 차곡차곡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새롭게 저장된 유전 정보는 평상시에는 이제 RNA 형태로 발현이 되어 전사가 되어서 세포 내에 존재하게 되고요. 추후 두 번째 인베이시브 DNA가 들어왔을 때 카스9 단백질과 이 RNA 복합체를 형성하여서 외부 DNA를 인식하고 절단하여서 이때 침입한 DNA를 없애고 본인을 보호하는 작동 기작입니다. 이때 카스9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DNA를 인식하고 자르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요 조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카스9과 이 가이드 RNA라는 복합체 형성입니다. 카스9 가이드 RNA 복합체가 형성된 이후에는 타겟 DNA를 인식하기 위해서 이 NGG로 이루어진 PEM 시퀀스가 DNA에 존재해야 하고요. 이후에 이 PEM 시퀀스를 인식하고 나서 이 RNA와 컴플리멘터리가 맞는 20개의 베이스 페어의 DNA 쌍을 찾게 되면은 DNA, RNA 사이에 결합이 이루어져서 DNA, 카스9, 가이드 RNA, 터널리 컴플렉스를 이루게 되고 절단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카스9 가이드 RNA가 DNA를 절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컴포넌트가 약두 가지, 카스9과 RNA 두 가지로 굉장히 쓰기 편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실험실 혹은 저희가 원하는 DNA를 타겟팅하기 위해서 이 가이드 RNA 20개 베이스 페어 정도만 되는 요 시퀀스를 저희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다는 프로그래머블한 장점으로 인해서 카스9이 처음 발견된 2011년 이후로 현재까지 약 100배 이상의 논문이 출판되면서 그 효율성과 이제 가능성 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카스9 관련 메커니즘 연구를 종합적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그림을 가져와 봤는데요. 카스9 가이드 RNA가 일련의 과정, DNA를 인식하고 자르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간단하게 나타낸 모형식도입니다. 첫 번째로 카스9 가이드 RNA 복합체가 DNA를 만나서 PEM과 20개의 컴플리멘터리를 이루는 DNA 시퀀스를 인식하게 되면요, PEM에서부터 가까운 쪽의 DNA와 RNA가 상호 결합을 시작하게 되고요. 이때 PEM에서부터 가까운 쪽부터 원쪽 순서대로 20개의 베이스 컴플리멘터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20개의 베이스 컴플리멘터리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카스9을 구성하는 다양한 도메인들이 재배열을 이루게 되고 카스9의 뉴클레이스 액티비티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이후 DNA 클리비지를 완수한 이후에도 카스9는 당분간은 안정하게 붙어있다는 것이 특이한 현상입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카스9이 어떻게 DNA를 인식하고 혹은
원치 않는 DNA를 절단하는지 오프타겟 이펙트 등에 대한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양한 물리화학적인 실험을 수행을 하였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연구 내용은 이 내용 중 다양한 카스나인 변종들에 대해서 이 DNA RNA 헤테로플렉세이션 프로세스가 어떻게 차이점을 보이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향상된 표적 특이성, 타겟 스페시피시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카스9이 지금까지 많이 사용되고 있고 다양한 연구에 활용되고 있지만 실제 사람의 유전자 치료 같은 분야에 적용되기에는 한계점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20개의 베이스 컴플리멘터리뿐만 20개의 베이스 컴플리멘터리가 모두 맞아야 저희가 원하는 온타겟 사이트라고 인식하고 자를 수 있는데 이 20개의 베이스 컴플리멘터리 중몇개 정도의 베이스 미스매치가 구입이 되더라도 카스9은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온타겟과 함께 절단을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절단을 하게 되는 오프타겟 이펙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다양한 사람의 유전자 군 중에서 이 파란색 온타겟뿐만 아니라 다양한 오프타겟 DNA 사이트에 대해서도 준수한 수준의 클리비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전혀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오프타겟 이펙트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연구진에서는 이러한 오프타겟 이펙트를 극복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프로틴 엔지니어링 기술을 통해서 타겟 스페시피시티가 향상된 카스9을 개발을 하였는데요. 약 1300개에서 1300개의 아미노 애시드로 구성된 카스9 프로틴 중에 일부분의 아미노 애시드를 뮤테이션을 집어넣어서 타겟 스페시피시티가 향상되고 부타겟 이펙트가 감소한 여러 종류의 엔지니어드 카스9을 개발을 해 내었고요. 이 논문에서는 와일드타입 카스9뿐만 아니라 이 6종의 카스9을 활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고 와일드타입과의 비교를 통해서 향상된 타겟 스페시피시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밝혀내었습니다. 이 실험에서 활용한 실험 테크닉은 싱글 몰레큘 프렛이라는 기술이고요. 싱글 몰레큘 프렛, 특히 프렛 같은 기술은 두 개의 형광 분자가 보여주는 에미션 스펙트럼 오버랩을 활용한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서 두 개의 형광 분자, 요 초록색과 빨간색의 형광 분자가 있다고 했을 때, 초록색을 익사이테이션 시켜서 빛을 낼수 있는 레이저 빔을 조사시켜 주었을 때, 이두 개의 형광 분자가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은 이 초록 분자에서 나타내는 빛의 일부분이 이 빨간색 형광 분자로 전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가까운 거리의 두 형광 분자가 이 초록색 빛만 익사이테이션을 시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분은 초록색에서 또 트랜스퍼된 에너지를 통해서 일부분은 빨간색 형광 프로브에서 빛을 나타내는 현상을 프렛 현상이라고 하고요. 이 프렛 현상 같은 경우는 이 거리 센시티비티가 굉장히 짧은데요. 보통 4에서 한 7나노미터 수준의 디스턴스 센시티비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두 분자가 굉장히 가까이 있을 때는 에너지 트랜스퍼 현상이 굉장히 잘 일어나기 때문에 이 빨간색 빛이 더 많이 나오게 되고요. 이 거리가 점점 멀어지게 될수록 이 에너지 트랜스퍼 효율이 감소하여서 이 빨간색보다는 초록색 빛을 많이 내게 됩니다. 이때 이두 빛이 나타내는 비율을 정량화한 게이 프렛 이피션시라고 하고요. 그 거리 디스턴스가 약 4에서 7나노미터 수준을 가지기 때문에 보통은 이런 프렛 현상을 스펙트로스코픽 룰러, 그러니까 나노미터 수준의 자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프렛 현상의 특성을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 프렛 현상을 이용해서 두 가지 형광 분자를 다음과 같은 프로틴 혹은 바이오 몰레큘에 표지를 하였을 때 실시간으로 이 바이오 몰레큘이 움직이는 다이나믹스를 관측을 할수 있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두 바이오 몰레큘이 가까워지고 멀어졌을 때 변화하는 이두 초록색 빨간색 빛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관측함으로 인해서 이 프렛 이피션시를 얻을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서 저희는 이 점에서 각각의 단분자가 보여주는 바이오 몰레큘의
실시간 거동 현상을 관측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실험에서는 다음과 같이 실험을 디자인하였고요. 앞서 말씀드린 요 초록색 빛의 형광 프로브는 DNA에 레이블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빨간색 빛의 형광 프로브는 이 RNA에 표지를 하여서 이 RNA와 Cas9 가이드 복합체가 DNA를 만나서 결합을 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컨포메이션을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가이드 RNA, Cas9 복합체가 DNA의 앞쪽에만 일부분이 붙어 있다면은 이 뒤쪽에 있는 초록색과 빨간색 사이의 거리가 멀어서 굉장히 낮은 수준의 프렛 이피션시를 보여줄 것이고 저희는 이것을 오픈 컨포메이션이라고 명명을 하였습니다. 또한 20개의 베이스 컴플리멘터리가 모두 완성되어서 이 팸에서 먼 쪽에 있는 초록색 분자와 빨간색 형광 프로브 사이의 거리가 매우 가까운 경우는 높은 값의 하이 프렛 이피션시를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때 저희는 이러한 컨포메이션을 집 컨포메이션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이런 디자인을 통해서 저희가 단분자 프렛을 관측을 하였고 이때 얻은 여러 분자에서 수합한 프렛 히스토그램을 그려보았을 때이 20개의 베이스 컴플리멘터리가 모두 맞는 DNA와 RNA 사이의 프렛 히스토그램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다음과 같은 디스트리뷰션을 보여주었습니다. 온타겟 DNA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이 20개의 베이스 컴플리멘터리가 다 이루어진 딥 컨포메이션으로 구성이 되었고요. 약 일부분이 오픈 컨포메이션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온타겟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오프타겟 DNA를 준비해서 동일한 실험을 진행하였을 때 와일드 타입 카스9에 대해서 미스매치 개수가 여기 이 샘플 같은 경우는 20번에 하나 들어간 거고요. 뭐 2개, 3개, 17번부터 20번까지 4개 들어간 샘플에 대해서 약 3개 이상의 미스매치가 도입됐을 경우는 급격하게 로우 프렛 컨포메이션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저희가 알수 있는 것은 이 로우 프렛이 보여주는 오픈 컨포메이션 같은 경우는 이런 오프타겟 DNA에서 도미넌트하기 때문에 클리비지가 불가능한 컨포메이션, 즉 클리비지 인컴피넌트 컨포메이션이라고 저희가 정의를 내릴 수 있었고 집트 컨포메이션, 하이 프렛을 보여주는 컨포메이션 같은 경우는 클리비지가 가능한 DNA 샘플에서 대부분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클리비지 컴피턴트 스테이트라고 저희는 정의를 내릴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프렛 시스템과 관측을 통해서 와일드타입 카스9 혹은 다양한 엔지니어드 카스9 6종에 대한 비교 분석을 실시할 텐데요. 다음과 같이 4가지 파라미터를 기준으로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고요. 각각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와일드타입 카스9과 엔지니어드 카스9의 컨포메이셔널 다이나믹스 측면에서 비교한 결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카스9 가이드 RNA 컴플렉스가 DNA에 바인딩하였을 때 오픈 컨포메이션과 집트 컨포메이션 두 가지 사이에서 지속적인 트랜지션을 보여주고 있으며 DNA의 미스매치 정도에 따라서 그 비율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와일드타입 카스9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과 같이 여기 이 하이프렛을 보여주는 혹은 클리버블한 스테이트의 비율이 미스매치가 두개 도입된 DNA에서까지는 거의 비슷한 비율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EVOCAS9과 HFCAS9 같이 타겟 스페시피시티가 향상된 엔지니어드 카스9 같은 경우는 미스매치가 단한 개만 들어가 있어도 이 집트 컨포메이션의 비율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두 종류의 카스9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엔지니어드 카스9에서 와일드타입 카스9 대비 미스매치 DNA에 대한 집트 컨포메이션의 비율이 훨씬 더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를 통해서 엔지니어드 카스9이 타겟 스페시피시티를 향상시키기 위한 메커니즘 중에 하나로 이 집트 컨포메이션의 비율을 감소시키고 그에 따른 오픈 컨포메이션의 비율을 증가시킴으로써 오프 타겟 DNA의 클리비지를 저해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지트 컨포메이션의 감소 원인이 어떤 것에 어떤 비헤이비어로부터 유래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싱글 몰레큘 프레스의 특성을 활용하여 다양한 단분자의 실시간 거동을 관측을 했는데요. 싱글 몰레큘 프레스 실험의 특성상 각각의 단분자에 대한 실시간 거동을 관측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모든 싱글 몰레큘을 관측을 해서 분류를 해본 결과 이세 가지 정도의 트라젝토리로 분류를 할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단분자가 그러니까 카스9 DNA 가이드RNA 복합체가 저희의 타임 도메인 안에서 이 지프트 컨포메이션에 스테이블하게 다킹되어 있는 트라젝토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트라젝토리는 이 지프트 컨포메이션과 어폰 컨포메이션 사이에서 지속적인 트랜지션을 보여주는 몰레큘을 또 관측을 할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지프트 컨포메이션이 아니라 오픈 컨포메이션에 지속적으로 다킹되어서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는 분자 또한 관측을 할수 있었습니다. 모든 몰레큘을 이세 종류 타입의 트라젝토리로 분류하여서 그 비율을 구해보았을 때 와일드 타입 카스9 같은 경우는 미스매치가 3개 이상, 즉 미스매치 18, 20부터 닥트 지프트 트라젝토리의 비율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에 따라서 트랜지셔널한 트라젝토리와 닥트 오픈 트라젝토리의 비율 또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다양한 엔지니어드 카스9 같은 경우는 미스매치가 단 하나만 들어가더라도 이 닥트 지프트 트라젝토리의 비율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을 할수 있었고요. 이에 따라서 트랜지셔널 트라젝토리 또한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확인해 보았을 때 저희가 알수 있었던 것은 이 엔지니어드 카스9이 DNA, 온타겟 혹은 오프타겟 DNA에 결합하였을 때 이 트랜지셔널한 트라젝토리의 비율을 급격히 증가시킴으로써 닥트 지프트, 그러니까 스테이블하게 지프트 컨포메이션에 머무를 수 없게 구조를 변경하는 것으로 확인을 할수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앞서 보여드린 프레트 히스토그램 또한 지프트 컨포메이션의 비율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엔지니어드 카스9은 오프타겟 DNA에 결합하였을 때 스테이블한 지프트 컨포메이션의 구조를 불안정화시키고 이두 컨포메이션 사이의 트랜지션을 더 활발하게 만듦으로써 클리비지를 방해하는 것을 결론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가 새로운 키네틱 모델을 세울 수 있었고 이를 통해서 리액션 코셔넌트 Q 값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세 가지 종류의 트라젝토리 타입 분류를 통해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키네틱 모델을 새롭게 정의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면은 이 오픈 컨포메이션에 스테이블하게 다킹되어 있는 닥트 오픈 컨포메이션 스테이트가 있을 거고요. 트랜지셔널 트라젝토리에서 보여주는 오픈 컨포메이션 같은 경우는 같은 로우 프렛 값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것은 정적인 오픈 컨포메이션에 비해서 이것은 굉장히 동적인 오픈 컨포메이션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닥터 오픈 스테이트와 트랜지셔널 오픈 스테이트를 구분하여서 이렇게 모델을 세울 수 있었고요. 이와 비슷하게 지프트 컨포메이션 또한 같은 프렛 값을 보여주었지만 동적인 지프트 컨포메이션과 정적인 지프트 컨포메이션을 따로 구분을 하여서 트랜지셔널 지프트 스테이트와 닥터 지프트 스테이트를 새롭게 정의하였습니다. 이네 가지 스테이트 사이에서 리버서블한 트랜지션이 가능함을 가정을 하였고 각각의 트랜지션 사이에서는 포워드 리액션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그 디그리를 나타내는 리액션 코셔넌트 Q 값을 정의를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닥스 오픈 스테이트와 트랜지션 오픈 스테이트 사이의 이퀼리브레이션 컨스턴트는 QO, T 오픈과 T 지프트 사이의 이퀼리브레이션 컨스턴트는 QT 비슷하게 이두 스테이트 사이의 이퀼리브레이션 컨스턴트는 QZ 값으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특히 여기서 QT가 나타내는 이 값은 DNA, RNA, 헤테로플렉세이션 사이의 다이나믹스를 보여주는
리액션 쿼션트입니다. 즉, 오픈 컨포메이션과 딥 컨포메이션 사이의 트랜지션이 얼마나 더 활발한지를 나타내는 값이고요. 이 QC 값 같은 경우는 동적인 딥 컨포메이션에서 정적인 딥 컨포메이션으로 얼마나 더 선호하는지를 나타내는 Q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 키네틱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각각의 Q 값을 계산을 할수 있었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계산하는 과정을 이러한 트랜지션을 보여주는 트라젝토리 몰레큘들을 수합해서 전체 수합해서 프레트 히스토그램을 그렸을 때 다음과 같은 프레트 히스토그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트라젝토리를 보여주는 몰레큘은 저희가 이 전체 모델에서 이두 가지 스테이트 사이에서 움직이는 몰레큘들이기 때문에 이 프레스테이트의 비율을 계산함으로써 QT 값을 계산을 할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트라젝토리를 보여주는 몰레큘과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몰레큘들을 합쳐서 새로운 프레트 히스토그램을 그렸을 때이두 프레트 히스토그램 사이의 비율은 전체 모델에서 QT 값과 QG 값을 곱한 값을 나타내기 때문에 앞서 구한 QT 값을 활용해서 QG 값을 계산을 할수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같은 프로세스를 통해서 QO 값 또한 계산을 할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계산한 Q 값들을 비교 분석을 해 보았을 때, 와일드타입 카스9 같은 경우는 미스매치가 3개 정도 들어갔을 때 전반적인 감소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EvoCas9 같은 경우는 미스매치가 단한 개가 들어가더라도 QT 값과 QG 값의 감소를 관측할 수 있었는데, 특히 QG 값보다는 QT 값의 드라마틱한 감소를 확인을 할수 있었고, Cas9HF와 Ecas9 같은 경우는 반대로 QT보단 QG의 감소가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알수 있는 점은 EvoCas9 같은 경우는 미스매치 DNA에 대해서 QT 값을 적극적으로 감소시킴으로써, 즉 DNA RNA 헤테로 리플렉세이션 스텝에서 QT 값을 감소시킴으로써 포워드 리액션을 저해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나머지 두 Cas9 HF 혹은 Ecas9 같은 경우는 이 QT 프로세스보다는 QG 프로세스에서 값을 적극적으로 감소시킴으로써 포스트 헤테로 리플렉세이션 스텝에서 포워드 리액션을 저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러한 Q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저희는 다양한 엔지니어드 카스9 배리언트가 다른 스텝에서 Q 값을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각각 다른 리액션 스텝을 통해서 향상된 타겟 스페시피시티를 실현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Q 값을 활용해서 저희가 한눈에 스페시피시티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새로운 스페시피시티 밸류를 정의를 하였습니다. 스페시피시티 밸류 S 같은 경우는 분자에는 이 오프타겟들에 대한 Q 값들을 모두 곱해서 배치를 하였고요. 분자 같은 경우는 온타겟에 대한 Q 값을 배치하여서 오프타겟에 대해서는 Q 값을 저해시킴으로써 클리비지를 비선호하게 만들고, 온타겟 DNA에 대해서는 Q 값을 증가시킴으로써 클리비지를 수행하게 만들수록 이 S 값은 크게 될큰 값을 보여주게 됩니다. 앞서 구한 Q 값을 바탕으로 모든 엔지니어드 카스9 혹은 와일드타입 카스9에 대한 스페시피시티 밸류를 계산을 할수 있었고요. 와일드타입 대비 노멀라이제이션을 하여 플러스를 하였을 때 하이퍼카스9과 이모카스9 같은 경우는 요 ST 값이 더 우세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고, 스나이퍼카스9, 이카스9, HF카스9 같은 경우는 ST보다는 SG 값이 더 우세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스페시피시티 플러스를 통해서 저희가 알수 있는 점은 하이퍼카스9과 이보카스9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T 스텝에서 스페시피시티 밸류를 더 높이기 때문에 DNA, RNA, 헤테로 리플렉세이션 스텝에서 오프타겟을 인식하고 클리비지 효율을 감소시키는다는 것을 알수 있었고요. 나머지 엔지니어드 카스9 같은 경우는 QG 값이 더 우세하기 때문에 이 트랜지션 스텝보다는 트랜지션이 끝난 포스트 헤테로 디플렉세이션 스텝에서 향상된 타겟 스페시피시티를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엔지니어드 카스9의 그 개발 의도에 비추어서 다시 이제 확인을 해 보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엔지니어드 카스9은 프로틴 엔지니어링 테크닉을 통해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보카스9과 하이파카스9, HFE카스9 같은 경우는 그 프로틴 엔지니어링의 개발 의도가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카스9의 정보를 활용해서 이러한 부분에 뮤테이션을 넣으면은 이러한 결과가 나오겠다. 흔히 래셔널 디자이닝을 통해서 만든 엔지니어드 카스9이고요. 스나이퍼 카스9과 엑스카스9 같은 경우는 개발 의도가 명확하지 않지만 결과론적으로 진화론적으로 엔지니어드 카스9을 개발한 결과 원인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여기가 들어갔을 때는 확실히 효과가 좋더라. 이런 식으로 개발된 엔지니어드 카스9입니다. 특히 이보카스9과 하이파카스9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시면은 이보카스9과 하이파카스9 같은 경우는 렉3 도메인에 주로 뮤테이션이 들어가 있는데요. 구조적인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바로는 이 렉3 도메인이 DNA와 RNA 사이의 인터랙션을 관장하는 도메인입니다. 이러한 도메인에 뮤테이션을 넣었기 때문에 이보카스9과 하이파카스9은 개발 초기부터 이 DNA, RNA의 안정적인 바인딩을 방해함으로써 오프타겟 DNA에 대한 리젝션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였고, 저희 결과에서 또한 G보다는 T 쪽에 더 우세한 하이파카스9과 이보카스9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선 연구 의도와 저희의 이런 어널리시스 두개 모두 이두 엔지니어드 카스9이 이 트랜지셔닝 스텝에서 향상된 타겟 스페시피시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반면 이카스9 같은 경우는 처음 개발 의도가 이 DNA, RNA가 아니라 이 바인딩 이후에 떨어져 나간 넌 타겟 스트랜드의 스테빌리티를 조절함으로써 만든 엔지니어드 카스9입니다. 즉, 이 DNA, RNA 헤테로듀플렉세이션 프로세스가 끝난 이후에 모종의 프로세스를 건듦으로써 타겟 스페시피시티를 향상시켰는데요. 저희 결과에서도 이카스9 같은 경우는 T스텝이 아니라 T스텝 이후에 포스트 헤테로듀플렉세이션에서 더 높은 스페시피시티 밸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이카스9의 개발 의도와 저희의 정량화한 결과가 잘 매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스9 HF 같은 경우는 개발 의도 자체는 여기 T 쪽을 건드려서 개발을 하고자 하였으나 저희의 결과는 오히려 D 쪽에 더 우세한 값을 보여주었습니다. 약간의 이런 모순점을 저희가 좀 설명하기 위해서 HF 카스9의 뮤테이션 사이트들을 더 자세히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이 중에서 렉3 도메인의 방금 전에 제가 DNA, RNA 헤테로듀플렉세이션에 관여하는 렉3 도메인에 위치한 아미노에시드뿐만 아니라 HF 카스9 같은 경우는 루브시 도메인이라는 곳에 위치한 926번 아미노산이 추가로 뮤테이션 진행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뮤테이션이 그렇다면 T가 아니라 D 쪽에 조금 더 크리티컬한 영향을 미치는 뮤테이션이 아닐까 하여서 추가적으로 와일드타입 카스9에 이단한 개의 뮤테이션만 넣은 프로틴을 준비를 해보았고 동일한 실험을 진행한 결과 Q926번을 뮤테이션 넣은 카스9이 굉장히 높은 수준의 G를 그러니까 포스트 헤테로듀플렉세이션 프로세스를 선호하는 것으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HF 카스9 같은 경우는 애초에 개발 의도가 트랜지션 과정을 저해하여서 인헤스 타겟 스페시피시티를 얻고자 하였지만 이 926번이 추가됨으로써 T뿐만 아니라 트랜지셔닝 스텝뿐만 아니라 트랜지셔닝이 끝난 포스트 헤테로듀플렉세이션 스텝 또한 굉장히 향상된 엔지니어드 카스9이 개발되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 실험을 통해서 싱글 몰레큘 프렛 스킴을 카스9 시스템에 도입을 하였고 이를 통해서 DNA와 RNA 사이 다이나믹스를 관측을 할수 있었고요. 와일드타입 카스9뿐만 아니라 다양한 엔지니어드 카스9을 동시에 준비하여 실험한 결과 각각의 엔지니어드 카스9이 하이파 카스9과 이보 카스9 같은 경우는 트랜지셔닝 스텝에서
더욱 향상된 표적 특이성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나머지 카스9 같은 경우는 이 트랜지셔닝 스텝이 끝난 이후 포스트 헤테로디플렉세이션 스텝에서 향상된 표적 특이성을 보여주는 것을 처음으로 정량화하고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저의 발표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으며, 이 연구를 함께 해준 박소영 박사, 성기원 박사, 그리고 한양대 정영리 연구원님과 장영기 박사님께 감사한 말씀을 전해드리고, 코레스펀딩 어서인 서울대 김성근 교수님과 한양대 배상수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제게 연락 주시거나 혹은 논문이 이미 출판되었으니 여기 이 DOI를 통해서 더 읽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발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